제가 꽃을 하게 된 것은 대학교 재수할 때 꽃꽂이 학원을 먼저 봤어요. 저는 성격상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있다가 없어지는 그 꽃꽂이를 생각할 때 그냥 해놔서 내가 좋을 때 보고 그 다음에 싹 치워서 또 그 다음엔 새로운 꽃을 갖다 놓는 그것이 저한테는 아 이건 너무 괜찮다 하고 이제 동네에서 이웃에서 같이 이제 권해서 다섯 명이 꽃꽂이를 시작하는 틈에 제가 거기에 끼어서 취미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꽃꽂이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에 작은 교회에 강대상에 아무런 꽃이 없는 것에 아 내가 빨리 이 이제 꽃꽂이를 배워갖고 저 강대상에다 꽃을 꽂아놔야지 해가지고 처음 그 교회 그 꽃꽂이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더운 여름에 이제 이렇게 꽃꽂이에 수고한다고 그 원로 목사님께서 바카스를 한 병 들고 이렇게 오셔서 야 꽃을 너무 더 잘 꽂았다고 칭찬해 주시던 그것이 계속돼서 제가 꽃꽂이를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 꽃꽂이를 하는 게 저의 이제 꽃꽂이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윤선 회장님을 만나서 꽃꽂이를 하게 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꽃꽂이의 끝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양 꽃꽂이라 그래서 하는 그런데도 이윤선 회장님은 다른 회장님보다는 조금 더 앞서 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을 제일 먼저 이제 외국에 이렇게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눈이 이제 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양 꽃꽂이의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유러피안을 접했을 때 그 유러피안 꽃꽂이를 또 유러피안이 끝나니까 이제 독일에서 꽃꽂이 또 들어왔을 때 제가 시작하면 끝까지 가니까 마이스타 그거 공부까지도 다 끝내놓고 이제 일본 그 마미플라워까지 맞춰놓고 나니까 이제는 내 나름대로의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즈음에 뒤돌아보니까 너무 그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다 이 정도까지 배웠으면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뒤돌아봤을 때 딴 사람들은 정말 무슨 학교에 가서 박사도 따고 문화센터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끝내고 나왔을 때 저기는 제가 할 일이 없 저만 배우고 있었지 이렇게 꽃꽂이를 많이 가리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남편이 제가 처음에 그 사범을 따갖고 꽃꽂이 수업을 이렇게 막 가리키고 그럴 때 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어? 이게 나보다 월급을 돈을 더 많이 버네라는 남편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때 여자가 돈 버는 게 남편보다 많이 벌면 좀 좋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아 이게 돈을 벌 게 아니고 더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게 정말 20년을 공부한 것 같아요. 거의 공부로 많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작을 한 게 내가 가게를 이렇게 차리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가게를 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선택한 거는 또한 꽃꽂이를 했으면서 제가 조화 전문점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회장님이 저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 너는 꽃꽂이를 그렇게 배워놓고 어쩌면 조화를 취급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 회장님 나 생화 이렇게 물 갈아주고 냄새 나고 이러는 거에 이제 질렸어요. 이제 좀 편하게 조화를 앉아서 이제 편하게 팔겠다고 생각을 하고 돈은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한 몇 년을 여기서 조화 그 이 점을 열어서 조화 그 파는 걸 열었을 때 상가 여기 이 상가에
상인들이 한 상호가 한 200개가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내 조화를 작품을 다 갖다 놔도 내가 여기서 이게 현상 유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정말 조화도 많이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들로 이제 많은 그 꽃꽂이 디자인 쪽으로 학교가 많이 생겨서 거기 가서 또 공부를 할 때 제가 다시 또 글로 가서 또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아, 조화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생활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왔는데 그래서 조화를 정리를 하고 이게 생활로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고 났을 때 어떤 걸 했냐면 그때는 정말 그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필요 돈을 번다기보다도 그냥 꽃바구니 누가 주문하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이 나라에 정말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내보내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외에는 정말 이 별로 주문을 안 받고 그런 것만 해서 또 여기서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꽃을 했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데 나는 여태까지 뭐를 했나. 정말 모든 회장님들이 그러시지만 꽃에 미쳐서 꽃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아 이제는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아 그렇다 그러면 나도 뭔가 사회에 공헌을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한 게 그럼 내가 뭘 할 건가. 회장님 꽃꽂이 회장님 소리도 듣고 이렇게 사범의 이사장도 끝나고 이런 거를 다 했을 때 제가 느꼈을 때 아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뭔가.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는 이 꽃꽂이 책을 이제 수집을 해서 내가 플라워 북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누군가는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에는 이 꽃꽂이 역사책이나 이렇게 현대사나 이렇게 정리한 책이 참 드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역사책 몇 권을 내셨던 분들은 정말 나이가 드셔서 아 이렇게 갔을 때 나도 그럼 여태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책을 다 모아서 나중에 이 나이 드신 회장님들이 오셔서 당신의 책들도 좀 보시고 또 세계적으로 새로운 트렌드의 책도 제가 다 갖춰놓으면 후배들도 와서 이런 보는 공간을 책을 보고 자료를 얻어가지고 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준비를 했을 때 제가 이 책을 열면서 5년의 준비 기간을 가졌어요. 그래갖고 자료 수집하는데 5년을 이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자리를 잡으려고 해보니까 제가 박물관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이 꽃에 관한 책은 사실 이 책이 너무 종류가 적어서 박물관을 만들 수 없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비를 투자해서는 이제 개인 박물관은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종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잡지는 책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잡지 책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이 잡지 책은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 회장님들이 낸 책을 모으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게 출판사에서 꽃꽂이 책이 처음 나오면 저희 이 플라워 랭귀지로 보내주면은 정말 여기서 꽃책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책이 나왔나 어떤 책을 사갖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 했을 때 멘토 역할을 할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회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주시기를 원했는데 물론 이렇게 기부해서 주신 회장님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똑같은 책들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한 권도 빠지지 않고 그 책이 모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2, 3년, 2년 정도 지났는데도 이 책이 제 개인으로 그렇게 뭐 일일이 그렇다고 제가 그걸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지나간 책들은 연도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버리긴 해요. 그래서 제가 착안했던 게 우리 딸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이걸 플라워북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헌책방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를 좀 다 뒤져서 네가 가서 무슨 무슨 책이 있다라고 하면 엄마가 그거 해서 이제 나한테 보내라 택배로. 거기서 책이기 때문에 워낙 무거워서 이제 가서 딸내미가 다 뒤져서 엄마 무슨 책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있는 책도 한 세 권은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그 책 보내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갖춰지기는 그렇게 해서 갖춰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책이 점점 쌓여가면서 이제 관심을 좀 받던 회장님들 그리고 제가 잡지에다가 내내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를 사람들이 얘가 뭐를 하고 있는데 관심은 많고 그렇게 책이 있다며요 가볼게요 꽃시장에서 만나면 제 얼굴 보면 그 인사를 하시지만 그분들이 와서 보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들 중에 몇몇 회장님들이 이거는 거기다 줘야 되겠다 해서 또 차에다 싸갖고 오시고 또 택배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제가 또 차를 가지고 그 댁에 가서 그 책을 실어 오고 이제 그 한 예가 대구에 계시는 정혜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실을 접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모든 갖고 있는 자료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트럭으로 하나를 실어 왔으니까 1톤 트럭으로 그 자료를 실어왔지만 그 자료들이 저한테 다 여기다 놓을 그 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정말 근데 귀한 책이 있었던 거는 저한테 갖고 있지 않은 책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한 권을 위해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연락이 와요. 그런데 대부분이 잡지만 쌓여 있어서 잡지에 그 다 모아 있는 거를 주시는 건데 저는 신문이나 잡지는 다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잡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권이라도 건질 게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어떤 땐 가서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새는 이제 해서 정리를 하게 돼서 이렇게 연도별로 정리를 하다 보면 70년대에 나온 책이 한 50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꽃꽂이 역사나 그때 책이 드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가 책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모든 회장님들이 그때는 정말 책을 많이 내고 남기고 그랬는데 제가 이 책 박물관을 생각하면서 보면 책이라는 게 뭘 그렇게 책을 내 뭐 전시회 책을 뭐하러 내 책 지겹다 책 안 본다 하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분의 역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제 후배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사람들이 책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물관을 만들려면 2만 권이 넘어가야 된대요, 종류가. 근데 우리는 이제 3천 권이 안 넘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잡지나 논문도 제가 거의 다 이제 주십시오 해갖고 모으는데 논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이 책으로 봤을 때 책이 한 천몇백 권? 그것도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한국 꽃예술 현대사 39인선을 이제 이거 책을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책을 모으다 보니까 이 회장님의 책은 어떤가 저 회장님의 책은 어떤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들여다보면서 정말 1세대 회장님들이 물론 회장님 1세대 회장님들이 돈은 꽃을 가리키셔서 제일 많이 버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또 배움은 어떻게 보면 제일 짧았어요. 1세대에서 2세대는 배움은 짧았지만 그렇게 욕구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저희 세대에 와서 이제 저희가 2.5세대, 3세대에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공부를 했고
하고 났는데 저희는 돈을 이제 꽃 그 공부하는 데만 많이 쏟았지 저희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 못 됐는데 이게 이제 또 안타까운 게 어쨌든 1세대 회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역사도 남겨주셨고 그분들을 어떻게 칭송을 해드려야 되나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분들을 이분들의 첫 번째 책이라든가 거기에 인사말을 보면 그 회장님 특유의 그 갖고 계신 꽃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그 회장님들의 작품을 이렇게 많이 좀 실어드려야 되겠다. 물론 책은 제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책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했던 게 모든 꽃꽂이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은 한 권쯤은 갖고 1세대 회장님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현대를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새는 정말 이렇게 몇 개월 외국에 가서 자기 돈 내고 꽃집에 있다가 와서 유러피안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꽃집을 열고 그 강의를 하다가 너무 쉽게 문을 닫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물론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학교도 너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제가 한 이런 일들이 나중에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뭐 30구인 한 500인 1000명? 그 정도에 들어가면 제 이름이 거기에 좀 있을까 하지만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39인 선을 내서 우리나라 꽃게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또 이렇게 책에 또 여유가 되면 이렇게 담은 몇 명이라도 아니면 협회에서 하는 전시회라도 꼬박꼬박 해서 그게 기록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모아서 다 이거를 제가 자료도 못 모으고 이걸 처분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못 지으면 제가 정말 이게 어떤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다가 다 이렇게 다 자료를 갖다 놓고 정말 아 우리 꽃게가 이렇게 이러한 책들이 있었고 이렇게 지나왔구나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내가 앞으로 5년은 더 이걸 관리를 하면서 더 자료를 수집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제 중간에 이런 방송을 보시거나 또는 잡지를 보시면서 이때 우리 책 이런 책이 나왔는데 거기는 없네라는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회서도 준비를 해놓기 위해서 이제 몇 년도에 어느 출판사에서 어떤 회장님의 책이 몇 페이지로 나왔다는 그 정도의 그거를 자료를 이제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빠진 책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몇 년도에 냈는지도 안 적고 책을 내셨어요. 그냥 출판에서 책을 낸 게 아니고 자기네 몇 권 만들어서 그냥 교재를 쓰고 없애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도 어떤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어떤 책은 한 권만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자료를 할 때 한 세 권씩 이렇게 있으면 혹시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모으고 있고 아직까지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더 수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후배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고 모이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